우리 이 2018년도 사회 때는 약간 좀 쉽게 나왔다고 봅니다. 우리 쉽게 사내기사 문제가요. 자, 21번. 시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것은 시 관리도. 시 관리도는 자, 일정 단위 중에 어떤 부적합수, 그걸 관리하는 거죠, 그죠? 그걸 관리하는 겁니다. 검사 단위가 일정한 제품의 부적합수에 대한 관리도죠. 개수형이죠. 개량이에요. 개수형입니다. 그죠? 시바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시바 이렇게 되죠. 이건 유 관리도를 뜻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 답은 4번입니다. 22번 샘플링 방법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샘플링 방법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제조 공정의 품질 특성에 주기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는 계통 샘플링을 적용하는 게 좋다. 자, 계통이라는 이야기는 네 번째, 여덟 번째, 열두 번째 이렇게 계통적으로 뽑는 샘플링 이야기라는데, 주기적으로 변동이 있는데 그것만 뽑히면 위험하죠. 그래서 이거는 좋지 못합니다. 제조 공정에 주기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에 계통 샘플링을 사용하면 이 주기성이 나타나도록 샘플링이 되는 경우 심각한 오류를 발생합니다. 23번 모공분산이 제로인 경우에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모공분산이 제로다. 공분산은 어떻게 구합니까? 공분산은 n-1분의 sxy입니다. 근데 sxy 변동이죠. 변동은 시그마 xy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x 곱하기 시그마 y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자, 상관계수 한번, 상관계수 r은 루트 sxx syy분의 sxy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풀어헤치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복잡해지는데, 자, 공분산이 요 공식이 되는데, 여기에서 0이라는 말은, 이값 vxy가 0이라는 말은 위에 있는 sxy가 제로가 된다는 말이에요. SXY가 제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위에 있는 상관계수 SXY가 제로라는 말이죠. 그러면 상관계수도 0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된다는, 자, 수학적인 약간의 어떤 풀이를 해보면 저런 결과에 우리가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23번. 그래서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복잡하면 답을 외우셔도 됩니다. 사내기사니까 여러분들. 24번 기준값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 R 관리도와 S 관리도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24번. 자, 이 B3 공식 우리 기억나시죠? 그죠? 1-3 C3 C5 이렇게 됩니다. 지금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는데 1번이 틀렸어요. C4가 나왔습니다. 25번 불확정 로트의 누계가 5개일 때 조치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것은, 자, 불합격 노트가, 자, 여기 까다로운 검사를 게시한 후에 불합격 노트가 5개 나왔습니다. 이거 보시죠, 이거. 자, 까다로운 검사를 하고 있는데, 불합격 노트 5개 나왔으면 중지입니다, 중지. 자, 이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죠, 그죠, 전부 다. 그래서 검사 중지. 답은 1번이다. 26번. 측정체의 크기 순서로 배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값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크기 순서 제일 큰 놈부터 제일 작은 놈까지 일렬로 세워서 그 중앙에 있는 값, 그걸 중앙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앙값이라고 하고, 홀수로 되어 있으면 1, 3, 5, 7, 9 되어 있으면 3이 중앙값인데, 1, 2, 3, 4, 5, 6, 7, 8, 9, 10 되어 있으면 중앙에 두 개가 있죠. 5와 6. 그두 개를 뒤에서 2로 나누면 5.5가 되죠. 그것이 중앙값입니다. 중앙값. 27번. 자, 이렇게 됐대. 검정통계량 TO를 구하라. 검정통계량 TO를 구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새로운 작업 방법에 의한 품질의 특성치의 모평균이 종래 평균보다 크다고 할수 있는가? 검정 통계량. 이게 T 통계량이잖아요. 그죠? T 통계량. T 통계량을 구하라고 해요. 루 때문에 S. 시그마 주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S를 구해야 되죠. S를 구하려면 뭐 이런 값들이 있겠지. 이런 값들로 우리가 S를 계산. 라지 S 제곱은 n-1분의 스몰 s의 제곱은 n-1분의 라지 s죠. 라지 s는 시그마 x의 제곱,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x, 그놈의 제곱이죠. 관로의 제곱. 10-1분의 시그마 x의 제곱 나와 있고, 시그마 x 나와 있고, 집어넣으면은, 자, 스몰 s의 제곱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스몰 s의 제곱을 구할 수가 있고.
그 스몰 s 의 제곱을 루트 덮어 씌워버리면은 s를 구할 수 있고, 그럼 나머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TO를 계산할 수 있다. 가장 기초적인 문제. 28번. 자,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은, 계수 기준이 1의 샘플링 검사에 틀린 것은, 자, 계량 및 계수 기준이 1의 샘플링 검사 중에서 계수 기준이 1의 샘플링 검사가 있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얘들. 1회만 거래시 좋다. 검사에 제출 로또에 대한 사전 정보 필요 없다. 파괴 검사와 같이 전수 검사가 불가능할 때 사용한다. 불확실된 로또의 처리 방법에 대해 생산자와 소비자 양쪽이 만족한다. 저기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소비자 측이 생산에 유리한 조건, 이거 틀렸어요. 왜? 네 번째 조건 때문에. 자, 다음 29번. 전수 검사가 필요한 경우, 굉장히 안전을 요한다든지 돈이 많이 든다든지 이런 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전수 검사. 자,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4번. 또는 뭐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 고가의 제품 이런 것들은 전수 검사하는 게 좋죠. 샘플 못 합니다. 그죠? 30번. 모평균을 추정해서 허용 오차를 4이하로 하려면 필요한 표본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 필요한 표본의 크기. 보통 이러한 경우에 허용 오차 왔다리 갔다리죠. 왔다리 갔다리. 플러스 마이너스 U 또는 T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보면, 여기서 보면 모표준 편차분 신뢰도 이런 거 나오기 때문에 U입니다. 그죠? 정규분포죠. U 1-2분의 알파 루트 M을 식으면서 EN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4 이하로 하고 싶다. 4. 4보다 같거나 작다. 왔다리 갔다 하는 허용차가. 요 공식을 세울 수 있으면 N을 구하시면 되죠. 그죠? 자, 요거는 1.96이고 루트 N 요까지 갈 수 있을 것이고, N은 15.36인데 N은 15.36보다 큰 정수니까 16이 되죠. 자, 다음 31번인데, 31번은,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